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발목이 삐었을 때내 발목에 이제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혹은 발목에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발목이 삐거나 다쳐서 하루에도 여러 분들이 이제 한의원으로 찾아오시거든요. 보통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발목이 삔 것이 골절 아니면 그냥 인대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구분해야 될게 많죠. 기본적으로는 부상당한 부위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상당한 부위가 굳이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인대나 힘줄이나 혹은 아니면 뼈에 부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골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발목이 일주일 갈 건지, 2주일 갈 건지, 아니면 한달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후를 판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정형외과 그냥 가셔서 발목 다쳤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고, 그 다음에 뼈에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인대가 뭐 늘어났네요 뭐 하고 뭐 진통소염제라든가 물리치료 같은 거 받고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발목이 다쳤을 때뭐 골절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먼저 발목 상태를 체크해보고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오타와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타와 룰은 일단 발목에 몇 가지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목을 체중 지지를 해서 잘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골절 확률이 높은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타와 룰에 대해서 일단은 아주 쉽게 알려드리면, 먼저 발목의 바깥쪽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이 바깥쪽에 있는 족외과, 이 족외과를 먼저 만져보셨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족외과의 후방, 뒤쪽 라인을 따라서 이 뼈를 이제 비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골의 뒤쪽을 따라서 6cm 정도까지 만져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통증이 심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제5중족골, 다섯 번째 발가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중족골이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죠. 이 제5중족골의 5번 중족골의 기저부 베이스를 만져보게 됩니다. 만져봤을 때이툭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만져봤을 때 통증이 심하게 나오면 이 경우도 골절의 위험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안쪽에서는 안쪽에 내과, 이 내과는 이제 견골이라는 뼈거든요. 이 내과를 만져보고, 내과에 역시 뒷면을 따라서 6cm까지 만져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만졌을 때 통증이 심한지, 그리고 내과에서 약간 앞쪽으로 가면은 또 튀어나온 뼈가 하나 또 있거든요. 이 뼈가 이제 뭐냐면 주상골이라는 뼈입니다. 이 주상골을 만져봤을 때 여기서 이제 통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제 외과와 그리고 제5중족골 그리고 내과 그리고 주상골 이 부위들을 만져봤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일어나서 걸어봤을 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네 발자국 이상을 걸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위들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네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타와 룰의 정확도는 약 99.7%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만져본 부분들을 다 만져봤을 때 문제가 없고, 걸었을 때네 발자국 이상을 잘 걷는다고 했을 때는 골절이 아닐 확률이 99.7%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0.3% 정도는 골절일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오타와 룰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100명에 거의 99명 정도의 골절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타와 룰을 적용하게 되면 발목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 것을 30% 정도 감소시켜 줄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바깥쪽이랑 안쪽에서 실제로 인대가 늘어난 부분들을 한번 만져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발목 바깥쪽에서는 외과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T자 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과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촉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져보시면 발목이 삐신 분들은 으악 하고 아픈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 같은 경우는
이 내과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아래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삼각 인대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인대가 있는데 이 삼각 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많이 아픈 부분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발목 사이에서 이 발등이나 이 앞쪽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다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방법들 이외에도 발목의 전체적인 부종이 많이 심한지, 발목의 안쪽에서 조직이 이제 손상이 있으면 출혈이 되니까 그 출혈이 안쪽에서 고여서 피멍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 출혈 양이나 피멍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내 발목이 어떤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지, 이제 이 부상이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뭐 한 1, 2주 정도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3, 4주나 한 달 이상 좀 지속이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물리치료나 침치료, 그리고 심한 경우는 약침치료라든가 테이핑 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발목이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발목에 부상이 있을 때 골절을 확인하는 오타와룰, 그리고 발목 주변의 인대 부분을 만져보는 방법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발목을 만약에 다치셨다면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진찰을 스스로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냄찜질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먼저 냉찜질이랑 거상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 상태에서 정확한 진찰은 가까운 이제 정형외과이나 한의원을 찾으셔서 진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